긴장하고 우렁차게 근간악기 무슨 소리지? 금관악기 연주가 아주 마음에 들었구나. 네, 소리는 아주 크고 악기는 모두 반짝반짝 멋져요. 아주아주 옛날엔 동물의 뿔이나 소라를 이용해 연주했었지. 하지만 사람들이 구리나 철을 발견하고 이용하면서 금속으로 만들게 된 거야. 앨리스, 넌 이 중에서 어떤 악기가 좋니? 저는 쭉쭉 늘어나는 악기랑 동글동글 말려있는 악기를 좋아해요. 쭉쭉 동글동글? 금관악기 이름부터 알려줘야겠네. 먼저 연주하는 소리부터 잘 들어봐. 좀 전에 연주한 트럼펫은 가장 높은 음을 내는 금관악기야. 슬라이드를 밀고 당기면서 연주하는 건 트롬본. 아,
늘어나는 건 트럼본. 가장 낮은 소리가 나는 건 튜바. 엄청 굵은 소리예요. 아빠 목소리 같아요. 금관악기 중에서도 역사가 아주 오래된 호른. 아, 동글동글하게 말려있는 게 호른이었구나. 말려있는 관을 쭉 펴면 앨리스 너보다 키가 훨씬 클걸? 에이, 설마요. 어? 정말이야? 그럼 키를 한번 재볼까? 호른 쭉 펴주세요. 구부러진 걸 펴고 길게 이어보면 호른의 관은 3m 정도까지 돼. 우와. 여기 나팔꽃처럼 생긴 곳은 벨이라고 부르는데 손을 넣었을 때와 뺐을 때 소리가 달라져. 아까도 알려줬는데 이 악기의 이름은? 아! 트럼펫! 근데 여기 울룩불룩한 건 뭐예요? 아! 그건 밸브! 금관악기는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높고 낮은 음을 연주해. 트럼펫의 씩씩한 연주를 좀 더 들어볼까? 음악 나라의 앨리스. 우와, 엄청 길어졌어요. 트럼본에 느렸다 줄였다는 부분을 슬라이드라고 해. 짧을 때랑 길 때랑 소리도 다르겠죠? 궁금해? 그럼 들어볼까? 슬라이드가 길어지면 음은 점점 낮아지고 슬라이드가 짧아지면 음은 점점 높아져. 이번에 트럼본 연주를 감상할 땐 슬라이드가 더 잘 보이겠지?
이게 뭐예요? 금관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입술이야. 자, 한 번 더. 몸속에 있는 공기를 입술 쪽으로 뱉어내면서 마우스피스에 진동을 주지. 입술과 호흡으로 소리를 조절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야. 금관악기 연주자들은 한 번에 뿜어내는 공기의 양이 어마어마해. 기다란 관을 통과하고 커다란 벨까지 공기를 보내야 하니까. 우와, 힘들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 하지만 이 모든 악기들이 모이면 멋진 소리로 아름다운 감동을 준다고. 어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더 힘차게 만들어주는 금관악기의 매력. 정말 멋지지? 으흠.